다음은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님께서 비대면 의료의 설계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비룡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졸업하시고 가정의학과 수련 마치신 후에 본원의 그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 과장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는 공공진료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의료가 사실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이제 컨트러버시로 이게 할지 말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던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코비드-19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들이 이제 문경의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게 되면서 이런 시행들을 상당히 초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 발표를 하는 것도 이제 문경 생활치료센터의 이제 경험들과 합쳐서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비대면 의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크게 준비 없이 시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의 경험들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외국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달쯤에 맥킨지에서 그래서 이 컨슈머와 의료진들에 대해서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결과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 텔레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컨슈머들이 답변이 한11% 정도가 과거에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76% 정도는 그거 받을 만하네,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받은 사람 중에서도 74%는 매우 만족한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방문 안 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것 더하기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만족도는 아니지만 코비드를 고려한 만족도에서 74%가 아주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들은 과거에 비해서 텔레헬스 서비스의 제공량이 50배에서 175배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이 많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규제가 강했는데 이게 딱 풀어지니까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에 대한 답변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의사들의 한 절반 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텔레헬스 해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상당히 할 만하다라고 절반 이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지만 우리 환자들은 싫어할 거야. 80%의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은 텔레헬스보다는 나를 방문하려고 할 거야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보면 어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 많은 환자들이 괜찮다고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의료를 보니까 대강 몇 가지 카테고리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기존에 뭐 이게 싱크로나이즈드, 어싱크로나이즈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테크놀로지컬하게 구분한 것 외에도 이 비대면 의료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될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예, 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좀 어젼트한 것들에 대한 온 디맨드, 환자들이 원할 때,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픈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을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약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좀 어젼트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버찰하게 먼저 물어보는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우리 만성 똑같은 진료들 중에도 이 신체 진찰이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Virtual Office Vis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ear Virtual Office Visit은 이게 사실은 콤비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냥 상담을 하고 하지만 내가 피만 혈액만 어디서 딱 뽑는 거예요. 뭐 이렇게 콤비네이션 되는 것들 우리가 Near Virtual Office Visit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Virtual Home Health Service라는 거는 지금 우리 공공진료센터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택 진료를 할때 많은 경우가 Virtual Care로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드 홈 메디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IV라든지 뭐 요즘 이제 레스피레이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하이 테크놀로지 원래는 집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테크놀로지만 좀 딱 받쳐주면 주사도 집에서 맞을 수 있잖아요. TPN도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기계가 좋고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면 요게 우리가 테크놀로지 이네일부터 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기자재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요 앞으로 이번에 한번 코로나 때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펑셔널한 비대면 의료들이 제공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의료의 한 20% 정도는 포스트 코로나 한 3년 지나서 한 5년 정도가 되면 제공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완전히 딱 풀어지게 되면 우리 지금 제공 의료의 20%는 이 비대면 의료로 갈 것 같아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버추얼 어전트 케어로 한 24%는 버추얼 오피스 비즈니스로 니어 버추얼이 9% 홈헬스 서비스가 35% 아직은 테크놀로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한 2%지만 이거는 앞으로의 익스펜전의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강 우리가 펑셔널하게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비대면 의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때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까 장점이 꽤나 되더라는 거죠. 이거 뭐 비대면 진료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접촉 감염의 기회가 떨어지게 되고요. 의료진을 보호하게 되고 PPE 장비도 덜 써도 되는 거죠. 고위험군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혈압약 이런 거 계속 쓸 수 있게 하잖아요. 당뇨 조절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되고 이때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대면 의료들을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텔레 트리아지입니다. 나 지금 이거 코로나예요? 아니에요? 검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방문하기 전에 방문할까요 말까요 이런 트리아지 역할들을 지금 비대면 의료가 많이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혼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대면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대면을 하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비대면으로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그래서 피지컬 세라피 이런 것들도 지금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온, 혈압, 호흡, 수혈당 이런 것들 모니터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퇴원하고 나서 추적할 때 과거에는 항상 방문을 해서 재택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포션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코비드의 하이리스크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의 코로나가 아닌 다른 만성질환 관리도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접촉의 기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들의 만성질환 관리,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컨설테이션. 과거에 1차 의료의사나 주치의들이 보다가 뭔가 다른 영역이 필요할 때는 다른 과의사한테 의뢰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트 받고 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적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 소아과 계열에서 이 시애틀 칠드런 하스피털의 이제 레포팅을 보면은 현재 코로나 전에 비해서 80%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방문하는 일어나는 의료의 80%가 비대면 진료라는 겁니다. 어디가 시애틀 칠드런 하스피털에서 그래서 보니까 추적 진료는 거의 다가 비대면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주로 누구랑 통화를 합니까? 보호자랑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호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병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시애틀 칠드런즈 하스피털이 2018년부터 텔레케어의 시범 병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이 포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텔레헬스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시애틀 칠드런 하스피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 이게 떠요.
텔레헬스 업데이트라는 게 떠가지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가능한 텔레헬스 이용하세요라고 레커멘데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마이차트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이차트 포탈 받아가지고 이는 줌을 이용을 하는데 등록을 하고 하루 전에는 뭐 하고 45분 전에는 뭐 하고 15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랑 진료하게 될 거야 라고 돼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면 진료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마이차트를 어떻게 또 하나 쓰고 있냐면 이게 이제 텔레케어가 나중에 제가 단점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똑똑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거 쉽게 이용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애틀 칠드런 하스피털에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는 학부형들하고 학교하고 이런 웹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런 포탈이 있는데 크롬북이라는 게 요 학교의 학 이제 학부모랑 학교랑 대화하는 창.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 홈페이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 차트를 연동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불편할 때 여기 마이 차트에 들어가서 우리랑 상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베일러빌리티를 액세스빌리티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텔레오비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원래 텔레오비를 이것도 한 몇 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전진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런 홈이케어라는 포탈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런 혈압계 그 다음에 여기 초음파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트로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에 교육 자료도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이 케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하게 되는데 이게 텔레오비가 당연히 이번에 임산부들이 굉장히 쓰는 빈도들이 이제 높아가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비헤이브럴 헬스입니다. 저희 이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코로나 블루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사람도 못 만나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이런 워싱턴 리슨이라는 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줌으로도 시행을 하고 전화로도 시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위기 상담 전화에서 이 코로나 블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1차 의료에서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보니까 한 10배 내지 20배 정도 1차 의료의 텔레케어들이 증가했는데 아주 재미난 게 하루 진료 인원이 18명에서 20명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코로나 전에도 평균이 16명에서 18명이었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코로나 때도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수준을 그대로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초진 환자들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일 날 전화 상담을 풀고 나서 뭐 반대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5월 달만 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환자들의 니드도 많고 1차 의료기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우리 아까 홍윤철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비대면 의료를 활용하려는 이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보면 이 방문했을 때 외에도 주로 이제 1차 의료에서 보는 만성질환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프리비짓, 포스트비짓이라고 합니다. 방문 전과 방문 후에 뭔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1차 의료에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비대면 의료로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이 PT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고우 PT라고 왜 저기 뭐 다치거나 이래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물리치료는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 비대면 의료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PT실에 한 시간에 그 넓은 PT실에 3명씩만 등록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면 PT는 3명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PT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비대면 의료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와서 방문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그냥 PT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방문했을 때 해주는 거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나랑 어떻게 같이 할 거예요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주로 대면 때 하는 거고 비대면 때는
비대면 때 이거 PT를 집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해도 메디케어에서 똑같이 리임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경험을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의 비대면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개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현대의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분절화. 이게 이 비대면 의료는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더 분주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텔레옵이 따로 해주죠. 뭐 고혈압은 따로 해주죠. 이러면 환자가 질병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이거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포탈이 되겠죠. 환자 중심의 통합 시스템이 프래그멘테이션을 막아주는 비대면 의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가 대상자별로 질병별로 비대면 의료도 원하는 서비스나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리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달리 개발이 되지만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 개발이 됐는데 또는 개발하려는 모티베이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리임버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개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 페이먼트 시스템을 기존의 피포 서비스가 아니라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로 바꿔줘야 이 코스트 베네핏이 있고 아웃컴이 좋아지게 되면 돈을 더 준다라고 하면 이런 비대면 의료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이먼트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효과만 있고 좋은 거라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케어 플랜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진단을 하잖아요. 진찰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요런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의 모듈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모듈들을 처음에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대면, 어떤 것들은 비대면, 어떤 것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될 팀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게 케어 플랜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합쳐서 이뤄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가 되겠는데, 이것들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대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퀄리티와 밸류가 페이먼트에 포함이 되도록, 그냥 뭐 한 명 진료해주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도록 해서 텔레케어가 비대면 의료가 효과적인 거라고 하면은 똑같이 리임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저희들도 해봤지만 이 테크놀로지 이슈가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이고,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비대면 의료는 좋아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조직 검사 이런 거는 절대로 비대면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것들, 법적인 문제, 비용,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대면 의료의 제일 큰 수혜자는 교육 잘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처음부터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입니다. 좀 전에 보셨겠지만 뭐 내가 어디에 가고 내 심박수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지금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비대면 의료가 되면 그러면 완전히 까발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언제 불안했고 언제 뭐 했고 완전히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막아주는 체계, 그러지 않으면 비대면 의료가 사실 잘못 쓰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결론적으로 이 비대면 의료의 전망으로 제 발표를 마치면 비대면 의료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비대면 의료를 써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필요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수가 제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보완만 하게 되면 확대가 예상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면 진료와 혼합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 약 개발됐다고 그냥 약 쓰지 않잖아요. 고혈압에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있어야 그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근거가 있을 때 비대면 의료도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대한 우리가 산출이 필요한 것이고, 자,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비대면 의료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 병원 하나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 국가적으로 인프라가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수가나 규제나 이런 부분의 플렉시빌리티나 이노베이션에 대한 협력이 같이 진행이 돼야 이런 비대면 의료의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